오랜 가뭄이 장마로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른 소비자 가격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대형마트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크게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요즘 저 채소 장 보시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양파가 너무 비싸요. 마늘도 비싸고. 양파 1kg은 2,130원, 감자 1kg은 2,98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80%와 50%가량 올랐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 시스템으로 본 가격 동향은 양파와 감자, 오이가 오름세를 주도했고, 과일은 배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비자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수매가는 다소 올랐지만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좀 높아서 소득에 도움은 되지만은 그래도 수량의 적은 관계로 작년 대비 큰 이익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파 시베지인 창녕군의 올해 생산량은 5만여 톤으로 지난해 약 8만 3천 톤에 비해 60%에 불과합니다. 정식 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파종 시기를 일시했고 올로에 들어와서 구 비대기에 고온과 가뭄으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수확기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크기가 턱없이 작은 양파가 대량 출하됐습니다. 유통업계는 장마가 길어질수록 농산물값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출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